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그마한 커피부스 하나하고 기름탱크 운반할 겁니다. 이 커피부스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져 갖고 무겁진 않은데 안에 이제 물건이 가득 들어갔고 좀 조심스럽게 떠야 돼요. 바닥이 어느 정도 튼튼한지 모르잖아요. 여튼 뭐 간단한 작업이에요. 요거 하나 떠서 바로 옆으로 옮겨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름탱크 떠서 또 바로 옆으로 옮겨 가는 건데 멀지도 않고 또 부피가 또 아직 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작은 부스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조작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높이 들 수도 없어요. 위에 전기줄이 있어 갖고요. 좀 발을 좀 깊이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실외기가 달려있어 갖고 실외기만큼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도 뭐 들리는 건 잘 들리네요. 이제 문짝 방향 때문에 실외기를 벽 쪽으로 붙여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갖고선 다시 지금 평평한 곳에 놓고 뒤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뜰 겁니다. 양쪽에 주차 한 차가 한 대씩 있어갖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조작업자로 이렇게 신호해 주신 분이 아주 잘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돌릴 수 있도록 소리도 크게 해 주시고 저와 또 눈도 마주쳐서 작업을 해 주시잖아요. 저분 신호에 믿고 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봐주고 계세요. 아마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못 봐. 우리 그런 거 다 계산하는 게. 너무 많이 또 들어가면은. 자, 이제 발도 깊숙이 들어갔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제 이 신호자의 그 신호에 따라서 저는 좀 시야가 전혀 안 보이죠. 최대한 안정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돼요. 넓게 뜨고 깊게 뜨고 중심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운반할 때는요. 지금 이 컨테이너도 크진 않지만 이 길도 넓은 길은 아니에요. 왼쪽에는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건물이 하나 있어갖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할 때는요, 전후, 좌후, 상하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건 다 못 보잖아요. 꼭 보조작업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보조 신호해 주시는 분은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멀리서 신호해 주는 게 아니고 딱 제가 보이는 위치에서 신호도 해주고 또 말하는 그 소리도 다 들릴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신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뭐 운반하는 거리도 멀지가 않아요. 바로 옆에서 옆으로 옮기는 건데 한 20m 정도 되려나요? 되게 짧은 거리예요. 차도 뭐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도 거의 안 다니잖아요 지금.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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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는 안 걸리는데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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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나무가 우거져갖고 약간 나무가 걸릴 뿐입니다. 그런 거 웬만한 나뭇가지는 밀고 나가도 돼요. 이제 다 왔네요. 그냥 우측으로 90도만 틀어서 내려놓으면 끝입니다. 이것도 뭐 수평은 어느 정도 봐주긴 봐줘야 되겠죠. 수평을 오랫동안 안 봐놓으면은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이게 뒤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조립식 건물의 경우 오랫동안 바닥에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이거 못 쓰게 됩니다. 삭아버려요, 삭아버려. 그래서 항상 바닥에다 뭘 받치고 올려놓는 게
조금이라도 관리하기가 좋겠죠. 이제 정확히 방향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조금 전진해갖고 원하는 위치에 내려드리면 돼요. 여기를 마치세요. 지금 삐삐거리는 소리는 후방 감지기 소리입니다. 뒤에 바로 나무랑 풀들이 있어갖고선 거기에 이제 감지돼서 나는 소리예요. 그 뒤쪽으로는 그렇게 공간이 많진 않아요. 여기서 틀어서 빠져나와야 돼요. 됐어, 다녀왔어. 자, 일단 내리고 발 빼고 수평은 이제 한쪽씩 들어주면 되니까 일단 발부터 빼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뒤에 한 번 더 받쳐달라시네요. 한 번 더 받쳐주고 이제 발을 빼갖고 밖으로 나옵니다. 여기 닿아갖고 여기 아슬아슬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쪽만 들면 돼요? 자, 이제 왼쪽만 맞추면 되니까 일단 지게차 발을 빼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후진해갖고 빼진 못해요. 뒤에 공간이 없어갖고. 그래서 약간 좌초로 틀면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지게차를 돌려갖고 이쪽에서 들어줍니다. 저기 약간 수평이 조금 안 맞았대요. 흙 떨어져요. 흙. 이런 건 뭐 가벼우니까 발 하나만 넣고선 이쪽에서 들어주면은 양쪽에 고일 수가 있어요. 아주 얇게 하나만 고여주면 되네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고이고 다시 그대로 내려두면 그래도 수평이 안 맞네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뭔가 다시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하나 맞춰요. 여기를 이쪽 이쪽을 하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잘 맞았군요. 이제는 그 탱크만 하나 운반하면 되네요. 여기서 탱크라는 거는 우리 막 포 쏘고 그러는 거 탱크 아니에요. 기름 탱크 말하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뭐 오해하실 분도 없으시겠지만요. 기름 탱크는 다이가 다 제작돼 있어갖고 그리 어려운 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여기 무슨 뭐 이것저것 들어있어갖고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셨나봐요. 근데 또 재지게차가 4.5톤인데 저기 뭐 물이 찼다 그래도 저게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깃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자, 이까지 끄면 간단하게 떠지죠. 이제 요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약간 평평한 것에 놓고 좀 더 깊숙이 들고 운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반을 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거 하는 거 귀찮더래갖고 그냥 운반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운반하다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 탱크는 그래도 시야가 아까 것보다 훨씬 낫죠. 어떤 보조작업자가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이도 제가 운반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시야각입니다. 확실히 아까 컨테이너 들고 갈 때보다는 속도가 빨라졌죠. 아까 그 아무리 작은 컨테이너라도
제 시야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후진으로 가든지 보조작업자의 신호에 철저히 의존하셔야 돼요. 또 우렁차게 또 신호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더더욱 안전해지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참 좋아요. 왜 안 구해도 돼, 그러면. 한 번에 넣겠습니다. 왼쪽에 전봇대가 있었고 더 돌리지 못해갖고 다시 한번 후진을 해서 수정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전봇대 쪽으로 바짝 붙여서 흘러시네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내려놓고 아까 지게발을 깊이 넣었기 때문에 조금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럼 지게발로 뒤에 벽을 쳐버리겠죠. 자, 이제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 정위치를 향하여 전진 다 왔죠. 여기서 내려놓고 앞에 쪽에 수평이 너무 좀 안 맞아갖고 앞에만 뭔가로 살짝 고여주고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라. 위에 이게 둥그니까 뒤에 보세요. 벽. 됐어요? 그건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수평이 조금 안 맞아갖고 이런 건 뭐 바닥을 고여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수평 맞추는 게 좋겠죠. 뭐든지 수평이 생명이잖아요. 아, 오늘은 녹음하면서 너무 졸려온 거예요. 그 목소리가 더 졸렸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냥 말끔한 정신으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두 발 빼고 방향을 돌린 다음에 발 하나만 넣어갖고 수평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여기 들고 뭐 넣으면 끝이에요. 끝! 자, 이 정도면 뭐 작업 간단히 빨리 잘 끝났죠? 뭐 흙을 한번 밀어달라 그러시는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